영국은 SG를 신을 수밖에 없는 게요. 비가 많이 오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잔디 훼손이 굉장히 일반, 잘 비가 오지 않을 경우보다 훨씬 심하게 잔디가 패이면서 잔디가 훼손이 돼요. 근데 그 잔디가 가장 많이 훼손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GK가 머무르는 골레 에리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센터 서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잉글랜드 축구 경기장 장면들을 보시면 시즌 초 말고 시즌 중반 정도만 지금 정도 되는 시점이 되고 나면 거기가 거의 다 잔디가 다 없죠. 그리고 잔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비가 내리면 물러서 잔디가 주는 그립력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GK들은 SG를 신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 같은 환경에서는. 그러나 건조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뭐 굳이 SG를 신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SG를 신으면 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K 전문 브랜드 중에 독일의 울스포츠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울스포츠가 있는데 이게 1948년 칼 울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창업한 회사인데 뭐 48년, 47년 뭐 고기에 지금 뭐 독일에서는 푸마, 아디다스, 울스포츠 이렇게 다 탄생을 했거든요. 독일과 아디다스는 뭐 어저께 그 창립 70주년 꽃밤 문대할 축구화가 니트 타입으로 나왔었죠. 니트 타입으로 나와서 판매를 시작을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울스포츠는 GK 장갑을 잘 만들지만 원래 이제 그 GK 장갑 말고도 스키 장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스키 장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세계 최고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울스포츠가 이제 독일 회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독일에는 그 유명 키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70년대 제프 마이어,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했던 독일 국가대표 선수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80년대 독일 골키퍼였던 유명했던 하라드 슈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올리버 칸 너무 잘 알죠 저희들이. 올리버 칸. 그 다음에 안드레스 케프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뉴엘 노에가 지금 계속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독일 회사가 그 유명 키퍼들이 나오면서 키퍼 장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울스포츠를 통해서 나왔는데 울스포츠에서 축구 GK 전용 축구화가 나왔었어요. 2008년 9년 경인가 제품명은 토어 크랄레라는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토어는 이제 우리가 득점을 말하는 골을 할 골을 넣었다 할 때 골을 말하는 거고 크랄레라는 말은 이렇게 짐승의 이 발톱 울켜지는 발톱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그 축구화를 그 품명이 토어 크랄레였어요. 크랄레. 근데 이 축구화는 그 GK의 모션을 연구해서 만들어진 축구화였는데요. 사진을 밑에 지금 밑에 이제 사진이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부다는 축구화 앞에 날에 축구화 스터드가 있으면 그 스터드 앞쪽으로 이렇게 다 작은 갈고리 모양의 스터드들이 또 별도로 또 추가로 되어 있죠. 특히 앞부분에. 그게 왜 그러냐면 에디셔널 그립입니다. 에디셔널 그립이라는 거는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을 대고 나가면 지금 이 기존의 스터드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공간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에. 근데 그 토크라렐은 여기에 스터드가 작은 블레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 그리고 이 GK는 그 축구화의 특징은 일단 거기에 그런 추가 스터드가 있었던 거랑 요 뒤축에 4mm짜리인가? 4mm짜리 보조 프레임이 붙어 있었어요. 힐 카운트 쪽에. 사진, 그것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거. 그게 뭐냐면 이 축구, 그러니까 GK들은 대기 상태에서 빠른 동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앞축 발로 그라운드를 지지하고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앞쪽에 실려있죠. 그리고 앞쪽에 실려있고 이 축구 앞쪽을 말하는 겁니다. 앞쪽을 실려있고 몸도 일단 앞쪽으로 약간 쏘여져 있어요. 뒤로 제껴지면 반응이 느려지니까 자세를 숙인 다음에 체중을 이 발끝에 싣고 있는데 발끝에 실어서 강력한 그 반발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반발이라는 거는 민첩한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추가 그립션을 위해서 여기 작은 스터들이 따로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니까 GK들은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축구화도 예를 들면 FG, SG가 다 나옵니다. 그니까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서 SG를 신든 어떤 신든 추가 그립션이 필요한 거. 그 그립션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뭐냐. GK 축구화인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미끌림이 없이. 그니까 미끄러지면 끝장이죠. 내가 공을 이쪽으로 쪄올라가는데 발이 미끄러지면 아예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GK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설계 방식을 우리 스포츠에서 다르게 했던 거예요. 거기엔 터치나 이런 건 아니에요. 터치 이런 건 없고, 오로지 그 GK가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장시간 서 있을 경우에, 특히 발끝을 앞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서 있을 경우에 발 전체 편안함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 것인가 하는 거랑, 어떻게 빨리 민첩하게 움직일 때 축구화가 그 반응을, 키파의 움직임 반응에 정확하게 미끄러지지 않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냐 하는데 초점이 맞췄던 축구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올드부츠에서 예를 들면 선택 그 GK들이 선택하는 축구화에, 아, 예를 들면 천연 가죽이 선호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게 뭐 이제 발볼 넓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의 이유, 아니면 뭐 터치수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저기 뭐지 뭐 TMF라든지 이런 터치 컨트롤, 터치 컨트롤이라는 축구는 뭐 지금 올드포츠 쪽에서 주장하는 얘기고 사실은 의미가 없죠. 저희 쪽에서 보면. 그 다음에 뭐 천연 SG 축구를 100% 신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점프를 위한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제가 발볼이라든지 지금 올드포츠에서 뭐 예전에 올렸던 그 영상 중에서 가죽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천연 가죽 그 다음에 인조 가죽 뭐 니트 이렇게 분류를 하는 동영상도 있던데 그것도 제가 요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지만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인조 가죽하고 그 다음에 니트를 분류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니트도 천으로 파이버고 인조가죽이라고 말하는 그 소재도 기본적으로 파이버예요. 섬유예요, 섬유. 그 섬유를 어떻게 강화하냐, 이런 건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올드부츠 같이 굉장히, 축구 쪽에서 어찌보면 뭐, 그 영향력이, 축구용품에 관련돼서 영향력이 큰 매체잖아요. 그 이런 매체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전달 소비, 그니까 이 영상을 소비시키는 축구, 뭐, 예를 들면 동호, 아니, 뭐라 그래야 되죠? 축구를 즐기는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제가 그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뭐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하여간 지금 현, 이런 식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GK가 선택한 축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선택한다는 건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그 올드포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재에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